추석 명절 성남사가당 만난 것도 어, 많이 먹고 더듬놀이라 와딱 맞는 소리 나네. 우리 단골집이 왔습니다. 이거 잘 있었지요? 예, 자글자글자글 나 손 예쁘게 뜯긴 고래해가지고 나 더덕만 딱 주는 줄 알았더만 더덕 고기 얹어놓고 버섯하고 여러가 이제 고래해가지고 나 또 나는 더덕만 달랑 주는 줄 알았더만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사이에 묵을 묻혔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또 한 번 더 손을 더 부네. 고래가 더덕 고기 얹힌다고? 더덕을 여기다 얹힌다. 여기다가 얹힌다? 간이 뭐 갖고 나가거든. 그래도 여기서 촬영을 해야지. 우리 회원님들 보게. 아 더덕을 고기에 굽어가지고 여기 얹힌다고? 그렇지. 아 고래가 먹는다고? 찍는 건 여전하죠. 맛있겠다. 이렇게 세트레가 입에 였습니다. 못 먹으니까. 요거는 더덕이고, 요거는 묵입니다. 묵도 맛있게 보여.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우 줘야 되고. 25,000원. 뭐 줘야 되고 아 추석 명절 다음날로 밀한 고개 넘어가면서 한번 들렸습니다. 야간문이고요. 요거는 국산 사슴 정치고 국산 짜뚜콩 국산 구직봉나무 누름나무 산수금피 요거는 황기 국산 참옷나무 국산 벌나무 황계나무 가시오피아 국산 우스리 우스리 도토리무 망개 돼지 감자, 둥굴레, 이거는 고사리, 벌떡주, 가지산 막걸리, 매실액기스, 동동주, 둥굴레, 대추, 사리, 아, 겨우사리가 항암 효과, 관절염 효과, 이뇨작용, 지혈작용, 고혈압치료, 당뇨병치료, 잇몸염증치료라네요. 나무 아따 종류가 많다. 야간문 담아놓은 거 가게 참 멋이 많네. 참옷, 황기, 두릅나무, 오가가스 가시오피아, 솔잎, 두축나무, 여주, 국산 오미자, 논, 치, 구지뽕, 엄나무, 우엉뿌리, 돼지감자, 벌나무, 왔다 종도 왔다, 하수유, 삼지구육초, 계피, 야감무. 엄청 멋있게 종류가 많구나. 송금봉. 송금봉으로 약도라지 꼬르기우살이 있는 것 같아요. 성남사 앞에 정류장입니다. 성남사 버스 정류소입니다. 버스가 328번, 807번, 1713번